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간만에 문방구에서 구입한 장난감인데요. 무슨 뭐 피규어가 아니고 자동차 제품입니다. PEIZHI라 해서 나온 레이서라는 자동차 제품인데요.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42피스 레이싱 RIG라고 써 있는데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 있고, 경주용 경찰차 자동차 있고요. 헬기도 있는 건가?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. 이건 뭐 그냥 사륜 자동차 레이서 인 것 같고, 요런 자동차가 있습니다. 자동차가 있는데, 뭐 간만에 문방구에서 어떤 제품인지, 문방구 갔다가 이거 볼까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, 한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어떤 제품인지. 자, 스티커도 들어있고요. 자, 설명서도 뭐 간단하게 들어있는데, 자, 난생 처음 보는 회사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에서도 종종 판매하지만 저기 다이소 같은 데 가서도 판매합니다. 이거 뭐야, 불안하게 플라스틱 녹아있는 게 있어. 자, 안에 제대로만 들어가 있어라. 자, 검은색 블록에다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두 칸 붙어서 나왔어. 자, 이렇게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 칸짜리를, 블록 상태는 그렇게 뭐 좋은 정도는 아니네요. 처음부터 안 들어가. 자, 뭐 이런 자동차야 뭐. 그 거기 뭐죠, 다이소 가시면 2,000원짜리 중에서도 그 풀백 되는 자동차 제품도 옛날에 종종 있었는데 그게 좀 품질이 좀 안 좋네요. 자,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의자 뭐 이렇게 끼우기가 힘들어. 자, 이것도 신생업체인가? 자, 신생업체도 잘 좀 돼야 또 좋은 게 나오겠죠. 자, 자동차 앞뒤로 이렇게 끼워주시는데 블록이 좀 문제가 있네요. 이거는 벨라나 그런 것도 잘 안 그런 건데 이거 너무한다. 네. 끼우는 게 문제가 있네. 아, 짜증나. 자, 이쪽은 잘 들어갔는데 이쪽이 자꾸 빠지네요. 블록이. 이걸 어떻게 끼워줘야 돼? 자, 블록이 지금 짝이 안 맞아서 들어가다가 자꾸 빠져요. 참 답답해라. 자, 문방구에서 파는 제품 구입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완성된 다음에 뭐 갖고 놓을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조립할 때는 좀 문제가 있네요. 이런. 자, 지금 꼈는데요. 아, 힘들다. 자, 이런 거 오래간만이야. 그러고 보니까 참 요즘도 짝퉁들이 많이 좋아졌죠, 옛날에 비해서요. 이거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참 황당한 제품도 많았고, 근데 요즘은 이렇게 황당한 제품들은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, 예전에 비해서. 자, 너무 편하게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. 자, 품질 이렇다는 거 감안하시고요. 앞쪽에다 범퍼 하나 끼워서 주시는데 뒤쪽에다가도 하얀색 이런 식으로 범퍼 간단히 끼워주시고, 스티커 크로스 컨트리아 뭐 익스프레스를 붙여주라고 돼 있네요. 자, 익스프레스 별 이쪽으로 돼 있는 거. 스티커는 품질이 좋아요. 잘 떼어지고요. 익스프레스라고 붙여주면 되고, 이걸 가져다가 이쪽에다가, 이쪽에다 익스프레스 하나 껴주시. 이거 아닌데, 이쪽이 아닌가, 저쪽인가, 저쪽이구나. 자, 잘못 봤네요. 이쪽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나 붙여주셔서 익스프레스 스티커 또 붙여줍니다. 스티커는 잘 띄어지네요. 스티커 만드는 회사인가? 배달 차량인가 이거? 레이싱카가 아니고 그냥 빠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. 자,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벌써 반이 끝났네요. 자, 그 다음에 앞쪽에도 또 끼워볼까요? 앞쪽에도 이렇게 하셔서 요거 블록 끼워주시고, 자, 투명 블록을 이런 식으로 짠짜잔. 그러고 보니까 이런 제품도 구입해서 놓고 안 해놓은 것도 좀 있는데 올 여름 빵투피 때 하나씩 다 개봉을 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. 이렇게 하시고 위쪽에다가 오이 자동차 두 개 연결, 자동차 랜다 두 칸짜리 이렇게 끼워주시고, 위쪽에다가, 이 위쪽은 잘 끼워지는데 아까 그 네 개 끼우는 거는 막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다음에 요 스티커 네 개를, 스티커 네 개 랜다. 자, 이런 촬영을 바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는데 요거는 잘 돼 있네요. 좋아,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았어 처음부터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 또 스티커, 아따 스티커 많다. 자,
피스트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인데요. 이걸 가져다가 이쪽에 하나 껴주시고 반대쪽도 또 껴주셔야겠죠. 스티커도 많어. 많으면 많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. 자, 제가 좀 궁시렁대죠. 짜짜짜짜짜 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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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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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. 자,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동차 진짜 오래간만에 만들어 보네요.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끝인가 싶었는데 여기다 또 S자가 또 있어. SO1이니까 자, 이쪽에다가 S자 또 붙여주시고 뭐 스티커 붙이는 게 일이야 이거는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빨간색 블록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또 하얀색 끼워주시고 하얀색이면 또 스티커가 가겠지요. 마지막은 아니고 몇 개가 더 남았네요. 조금 붙이기 귀찮아. 크로스 컨트리. 자, 뒤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거 블록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엔진 같은 거 이따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. 미니피규어 같은 건 없죠. 미니피규어 같은 건 안 들어있고 요것만 들어있는 제품이고요. 바퀴가 뭐야 이게. 이렇게 생긴 바퀴가 있고요. 여기 위에다가 이걸 하얀 걸 이렇게 밀어서. 아니구나. 아, 반대로 휠 모양 이렇게 끼워주시래요. 옵니다. 또 이런 바퀴는 처음 보네요. 별의별 게 다 있죠. 예. 세상은 넓고 블록은 많다. 이거 뭐 끼어 있어. 자, 네 개 이렇게 끼워주시면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. 자, 뭐 그냥 보기는 이쁘게 생겼네요.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스티커 어디가 안 붙은 거야? 안 보이네요. 이거 몇 개가 남았는데.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. 자, 이런 식의 자동차입니다. 자동차 해가지고 2,000원 정도의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구입하실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쿨러는 제가 가네요. 쿨러는 제가 가는데 풀백 기능은 없고요. 그 2,000원 중에 풀백 기능은 가끔 다이소에서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. 2,000원짜리 풀백 기능은 그런 건데 조립 상태는 조금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거 있고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노시는 정도. 예, 그 정도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날이시고 이제 방학 특집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여기까지.